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포노회는 제113회 정기노회를 빛과 소금교회에서 가졌습니다. 새로 추대된 노회장 해보제일교회 김수현 목사는 앞으로 시골과 섬지역 목회자들을 돕는 데 집중하고 노회원들을 섬기는 데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목포노회는 분호회장의 하당힌돌교회 임택수 목사, 성문교회 이충열 장로를 각각 선출했으며 서기의 은파교회 박석우 목사, 회계의 빛과 소금교회 최정석 장로를 선출했습니다. 참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목포노회 노회장을 섬기게 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은혜 중에 잘 섬기길 원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